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닉스 상용화 추진 단장님 소개합니다. 황대철 소장님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 시민들은 포스코를 모아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우리 지역 시민들이 많은 성원을 했고 헌신을 했습니다. 작년에 지진 이후에 유흥무용의 경제적 타격이 돼서 투자나 경제 활성화나 이런 가지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가 여기서 기꺼이 들어서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하면서 여기 계시는 여러 간부님들 고맙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이런 내용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100년은 스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초단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포항소가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소재 사업을 포항시와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도 오늘 이 모임이 굉장히 우리 악기를 위한 네, 반갑습니다. 먼저 포스코 50주년, 창립 50주년 진심으로 축하한 11%를 2억 5,230만 달러를 했습니다. 자기 직투를 내놨어 있고 모든 환경호의 문제를 그녀 묵묵히 참기를 작은 어촌마을에서 지금은 포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 지난 50년을 거둔 포스코와 포항 시민들이 함께한다. 늘 친구처럼 서로가 서로 여기 앞에 계신 모든 우리 나주영 이사장님 또 우리 포항시와 포스코가 상생 발전을 위한 회담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 시련에는 있어도 실패는 성원 그리고 따뜻한 배려를 주신 분에 대해서 먼저 좀 감사를 드립니다. 또 4월 12일에는 감사 음악회를 저희들이 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강덕 시장님, 장윤화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님께서는 해벽서에 서명해 주시고 네, 그리고 메인 좌석에 앉아 계신 사장님 사이좋게 볼 수 있도록 네, 기념 촬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는 얼굴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사랑합니다. 셋,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4월 1일을 계기로 해서 포스코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0년 동안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과 우리 포항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기여한 공이 큽니다. 그러한 그 포스코가 이제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 포항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마련 또 안전도시 건설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바이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신소재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또한 포스코로 인한 여러 가지 지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 배출 물질에 대한 저감 장치를 획기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향후 50년이 지역과 또 국가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면서도 글로벌 기업으로 점차 더 크게 성장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상생 협약을 체결이 됐습니다. 이 협약이 다 이행이 되고 포스코와 포항이 상생 발전하게 되면은 두 지역과 기업이 더 큰 어떤 발전 모델로 온보기가 될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이 포스코 창립 50주년을 계기로 포항과 포스코가 더욱 돈독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발전을
가져오길 기대합니다.